오늘 이 치매 얘기를 통해서 잠깐 이 뉴 스타트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세포의 재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래 이제 그 뇌세포는 매일매일 죽기만 하고 재생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개 뇌세포가 하루에 죽는 숫자가 10만 개라 그랬습니다. 10만. 그래서 이런 과학계에서, 현대의학계에서 10만 개라 그러면 저런 게 다 뭐예요? 통계적 숫자입니다. 누구나 10만 개씩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8만 개가 죽고 어떤 사람은 2만 개밖에 안 죽는데 이거를 다 합하면 20만 개인데 평균치를 내면 뭐예요? 10만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통계에 잘 속아요. 하루에 10만 개씩 죽는데 그러면 그럼 나도 10만 개씩 죽구나.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암 환자 병원에 갔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무조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 하버드 대학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화론적 생물학자가 있어요. 그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아주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80세로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 생물학과를 졸업할 당시에 자기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해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그 생물학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이 학문을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졸업할 즈음에 몸 컨디션 이상해서 진찰 받아 보니까 폐암이에요. 폐암인데 그 폐암 중에 더 지독한 폐암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폐암에 걸리면 아주 특수한 폐암인데 메소텔리오마라는 중배엽성 무슨 폐암 이런 아주 드문 보기 드문 폐암인데. 이 폐암에 걸리면 통계적으로 8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그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가 당신은 8개월밖에 못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뭐 자기가 8개월을 살든 6개월을 살든 1년을 살든 하여튼 자기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학문 자체가 재밌는 거야.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그럼 8개월이 통계적 숫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교수가 맞다. 그러면 내가 그게 통계적 숫자라면 어떤 사람은 4개월밖에 못 사는데 나는 1년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건 이제 교수가 그렇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븐 제이 굴드는 1년은 더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 그리고 이제 몰두해서 그 생물학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1년 6개월이 지나버린 거라. 그래서 이제 의사를 찾아와서, 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어? 안 죽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물어본 거야. 그 주치의한테. 당신이 본 이 꽃 같은 환자, 내 병하고 꽃 같은 병에 걸린 환자 중에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 누구냐? 아, 몇 년, 얼마나 살았냐? 그랬더니, 내가 본 환자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은 4년을 살았다. 그랬더니 이 스티븐 제이 골드가, 감사합니다! 나도 4년 산다, 그러면. 예, 네, 이렇게 된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 왜? 앞으로 뭐예요? 2년 반 남았잖아. 4년 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년 반 살았고. 그래가지고 5년이 지났는데 또 멀쩡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 이 병에 걸려서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얼마나 살았냐.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는 모르겠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옥스퍼드 대학에 이 병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옥스퍼드 대학에 연락해가지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이 병에 대한 세계 최고 권위자인데, 당신이 그 세계에서 다 본 환자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얼마나 살았냐? 그랬더니 12년을 살았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럼 나도 12년이다. 아시겠죠? 응.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80에 죽었다고. 아시겠죠? 응. 그래서 12년이 지나가지고 검사를 다 놔버렸어. 우리의 그 믿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낳았는데 나는 안 낳을 것 같아. 이게 참, 이게 뭐예요, 이게? 그게 악령이에요. 아시겠죠? 부정적으로만, 부정적인 쪽이 훨씬 더 쉬워.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매는 어떤 사람이 걸리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많은 여성들이 살고 있는데 갱년기 장애는 어떤 사람, 어떤 여성만 걸리냐? 여러분. 대개 이제 요즘은 폐경이 50, 51, 52 뭐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폐경이 40대였습니다. 40살, 41, 42,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서 이 폐경이 오는 게 한 10년쯤 늦어진 거. 그래서 이제 폐경이 오면서 갱년기 장애 증세는 여러분들 다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우울증, 건망증, 우선 그다음에 이제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불면증도 걸리고, 온갖 그 여성의 건강 전반에 아주 막대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게 이제 갱년기 장애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왜 그러냐? 여성 호르몬이 폐경과 함께 여성 호르몈 생산이 뚝 끊어진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은 뭐가 생산해요? 유전자가 생산해요. 무슨 유전자? 여성 호르몬 유전자. 어느 세포에? 난소 세포에. 그러면, 자, 근데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난소는 있어. 근데 그 난소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여성 호르몬 유전자 꺼져버리면 갱년기 장애예요. 근데 폐경이 와도 갱년기 장애가 안 오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저게 누님은 안 왔죠. 예. 안 오게 생겼어요. 예. 저기도 어제 이옥균 씨도 안 왔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 자. 그래서 안 오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난 50이 지났는데 갱년기 장애는 모르겠다. 예. 예. 자, 여기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예, 일어서 보세요. 예. 일어서. 일어서. 자, 이옥균 씨도 있고. 예. 여기도 있고, 예, 예, 많아요. 요즘은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저 본부장도 갱년기 장애 없어요. 아시겠죠? 자, 뭐라고? 58세라고. 난 52세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러네. 진짜 58세네. 네. 왔다. 내가 할 맛이로 되고. 자. 갱년기 장애가, 아니죠, 헌병은 어떠세요? 응? 안 했죠, 갱년기 장애. 그럼 헌병이니까 안 해야지. 근데,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갱년기 장애가 없는 여성들은 폐경이 와도 이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뭐예요? 계속 활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꾸준히 생산을 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이 갱년기 장애를 안 한 여성분들이 되게 건강해요. 계속. 그런데 갱년기 장애가 심한 여성일수록 골다공증도 심해지고 모든 건강 상태가 나빠요. 치매도 빨리 오고. 네.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저기 이옥균 씨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이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아시겠죠? 자, 뭐가 다르냐? 아, 뭐가 다르겠어요? 예? 네? 예. 자, 아. 그러니까 폐경이 와도 여성 호르몬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여성은 폐경이 오면서 여성 호르몬 유전자 꺼져버리냐? 왜 어떤 여성은 폐경이 와도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안 꺼지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폐경이 왔다. 어떤 여자 꺼져. 어떤 여자 폐경이 왔다. 안 꺼져. 자, 이게 뭐냐면, 폐경에 대해서, 나에게 폐경이 왔다면 생리가 이제 끝나버렸어. 이 폐경에 대해서 어떤 뜻을 부여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폐경이 오면, 옛날에는, 대개 여성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나는 여자로서 뭐요? 끝났다.
그래서 배경이라는 패자를 붙였습니다. 패는 뭐예요? 패는 영어로 하면 뭐예요? 뭐예요? closed입니다. 문 닫았다 이 말. 가게 문 닫았다. 여자로서 이제 문 닫았다 이게. 이제 아기도 안 들었을 거고 이제 나는 여자로서 한물 뭐예요? 갔다. 내가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경 오면 우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끝났어. 그러면 또 친구도 뭐라 그래요? 나도 얘기 안 했지만 나도 끝났어. 그 둘이 이제 전화통이 돼놓고 울고 하는 게 그게 배경이었어. 아시겠죠? 그 왜 생리 안 나온다고 여자가 왜 끝나야 돼? 그렇잖아요. 보세요. 저거 왜 끝나냐고. 그러니까 생경영기장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여기 이제 일어선 여성들은 생리 끝났다 이거야. 아, 다 시원하다. 네. 네. 편하게 됐다. 그렇죠. 매월 이게 뭐야? 그 보세요. 모든 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차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뭐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려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나를 사랑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우리 서 선생님이 그 뉴스타트 강의를 잘했을 것 같아. 예. 왜냐하면 벌써 분위기가 굉장히 뭐예요? 예. 긍정적이고 하여튼 우리 간판 바꿔야 되겠다. 설악 뉴스타트 학원. 자, 그래서 이제 치매 연구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치매 잘 걸리겠어요? 18만 개가 매일 죽는 사람이 훨씬 치매가 빨리 걸리겠죠. 그렇죠? 누구보다? 2만 개 죽는 사람보다. 그리고 내 세포도 재생돼요, 안 돼요? 재생돼요. 그래서 죽는 수는 2만 개밖에 안 되지만은 새로 생기는 내 세포가 2만 개라면 줄어 안 줄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는 수가 18만 개라면 새로 생기는 내 세포 있겠어 없겠어? 네. 이 부정적이면 새로 생길 수 있는 내 세포도 얼마 안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겁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치매에 대한 이 연구가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를 이 스노든 박사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박사가 치매에 대한 연구를 이제 했는데 연구 대상이 누구냐 하면 수녀님들이에요. 왜? 이 수녀님들이라야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수녀님들은 되게 같은 영적 환경, 같은 뭐요? 외부적 환경에 같이 밥 먹고 단체 생활하고 종교도 뭐요? 같고 다 그런. 그래서 치매 연구의 대상으로서 아주 좋은 대상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연구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non-study. study는 연구고 나는 뭐예요? 수녀입니다. 수녀 연구라는. 그래서 타임즈에서 대대적으로 이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노든 교수가 아무리 외부적 환경을 적용시켜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 있는 수녀님이 치매가 잘 오냐, 더운 지방에 잘 오냐, 건조한 지역이냐, 습한 지역이냐, 뭐 이렇고 저렇게 다 적용시켜가지고 답을 꺼내라고 해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 결국 끝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게? 내면이구나. 내면이구나. 그래서 일기장을 좀 공개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수녀원에서 기꺼이, 인류의 그, 뭐, 이 세상에, 이 세계 치매 예방을 위해서 연구하는데, 우리가 기꺼이, 그 수녀님들이 그 다 모아놨던 그 일기를 다 그 학자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치매가 일찌감치 온 수녀님들의 일기장. 이런 수녀님들은, 여기 수녀님들은 다 70, 80이야. 근데 기억력이 생생한 수녀님들이야. 이런 수녀님들의 일기장.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네. 아시겠죠?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치매에 걸린 수녀님들의 그 과거의 일기장은 많은 경우에 텅텅 비어 있어. 별로 안 썼어. 그리고 가끔 가다가 몇 자씩 썼다 하면 다 부정적인 얘기야. 심지어는 내가 어쩌다가 수녀가 됐을까? 옷 벗고 나갈까? 나가봐야 갈 데가 없구나. 아이고, 내 신세야. 그거야. 절망적이고 무의미해. 아시겠죠? 예. 그러나 이런 소녀님들은 일기장이 젊을 때부터 빡빡하다는 거. 그래서 난 오늘 현규 얘기를 듣고, 현규제는 나중에 도와줄 수 있는 젊은이들이 참 많겠다. 그렇죠? 네. 야, 여러분, 뭐, 칼도 써보고, 네, 무전여행 하면서 온갖, 네, 해봤으니, 그런, 그게 절대로 헛된 경험이 아니야. 인생은 어떤 경험을 하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그 모든 헛된 세월이었다는 것이 다 뭐예요? 유익으로 우리들에게 작용하게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 라고 그래서 우리 임명수 씨도 그런 분 중에 하나요. 저렇게 또 이쁜 마누라도 만나고. 네. 그래서
저 이쁜 마누라는 강남에서 잘 나간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나온다요. 저도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70, 80이 넘어도 치매가 안 걸린 수녀님들의 그 일기장 내용의 특징은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주로 뭐예요? 수녀님들이 하신 일들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 아, 그래서 내가 가서 또 위로도 하고, 그래서 사랑을 나눠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회복하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쁘다. 아, 정말 기쁘다. 이분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서 그런 그만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확실히 우리 남편 같습니까? 예? 남편이 마음 푹 놓고 가신 모양이네. 예. 얼굴이 달라졌어요, 우리 장모님도. 예. 사람은 아이 짜증나 이런 표현이 이제는 차 이뻐졌어요. 그렇죠. 예,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스트레칭을 끝내고 기쁜 소식을 들었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저기 최 선생, 예, 네, 여기 잠깐 일어서세요. 예. 네. 예, 예. 저분 직장아입니다, 직장아. 직장아, 이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제 뭐, 이제 할 거 없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와서 1부, 2부를 거치면서 하나님도 참 이제 일을 하고, 참 좋아졌어요. 모든 면에서. 근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아, 똥이 가늘어졌다 이게야. 직장암 환자가 똥 가늘어졌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요. 직장이라는 데가 어디요? 똥 나오는 데야. 근데 그건 무슨 얘기요? 직장의 암 덩어리가 커지니까 똥이 나올 뭐예요? 직경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외부에 나가서 그 상황이 여러 가지가 악화돼 가지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대요. 그래도 이게 암이 나빠져서 꼭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된 건 아닐 것 같아. 네. 아마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정신적으로 긴장하면 이게 보통 사람, 제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똥이 가늘죠. 그렇지. 그다 그런 경.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막 이거 막히기 전에 뭐 가서 수술 뭐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하면 또 뭐예요? 면역력도 팍 떨어질 거고. 그래서 일단 정신적인지 아닌지를 여기 와서 좀
경과를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이 사흘째요? 예. 네. 드디어 똥이 굵게 졌대요. 여러분, 예. 이 손가락이, 손톱이 이게 다 썩어 들어갔던 것이 뭐예요? 드디어 썩는 냄새가 안 나고, 예. 머리를 감을 수 없던 게 머리를, 열 손가락을 다 감을 수 있고. 참, 여러분, 이것이 다, 다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나를 무조건적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그것이 너무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이, 1번, 2번 다 좋아요. 3번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시작이다. 그것을 이 가슴 속에 팍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만우 선생님이, 그 문구를 생각해 내겠다고. 그렇죠? 여러분, 이만우 선생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는 문구가 생각날 리가 없어요. 맞죠? 그렇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거, 그런데 한번 생각을 뭐요? 해보자. 이때까지 배운 거를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또 써놓고, 그거를 나중에 뭐요? 또 이렇게 끼워 맞추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이 한마디씩 뭐요?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재정렬. 제가 왜 그걸 잘 아냐면, 제가 이 성경을 보고 책을 쓰잖아요. 그럼, 저기서 깨달은 거고, 여기서 깨달은 거고, 또 여기서 깨달은 거고, 이게 참.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 컴퓨터로 쓰면은 이게 기똥차게 뭐예요? 쫙 정리가 돼서 한두 문장으로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상구 써놓고 보면 쓰기 전에 이상구가 생각한 게 뭐예요? 아니야! 놀라운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서. 그러면, 여러분, 참 기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써가지고 나와서, 읽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읽는 마음이 진심이요? 폼이요? 진심이죠. 진심으로 탁, 하나님은 읽든 말든 어쨌든 간에, 진심만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진심만.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시원이 뭐예요? 그 뭐예요? 뭐 시원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생명의 바람이 불면서, 예. 꺼졌던 유전자들이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야. 드디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만우가 내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이만큼 원하는구나.
나는 기쁘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 투병은 이렇게 기쁨의 투병, 희망의 투병. 그렇죠. 바라는 것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그 바람은 믿음을 통하여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거죠.